가문을 이어서 가문을 일으켜야지. 나 행복한 게 끝이야,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우리나라 인구분들 다 중심에는 청년이 있습니다. 내일에 나오면 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나라가 위기니까 아이가 더 나아야 된다. 뭉지가 없는데 세계를 어떻게 치냐고. 20대의 청년을 빨아들여서 30대에 뱉어내는 도시입니다. 처음 문제다. 기혼을 쭉쭉 봐야겠다. 결혼은 그걸 했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선택지에 있구나. 안동시 서우면의 간제 종택. 조선 중기의 유학자 간제 변중일의 종택입니다. 설설 준비를 하는 종손 변성열 씨 부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섣달 금음날 도시에 나가 사는 아들 형제가 설을 쇠러 왔습니다. 묵은 세배를 받은 뒤 아버지가 덕담을 합니다. 열심히 저 잘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고, 그래, 내년에는 이제 뭐 좋은 꿈 이룰 수 있는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있잖아, 그 저 장가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저 문중의 대를 이어서 계속 길이길이 이 가문을 보존하겠다. 그리고 또 큰 결심 아니야? 큰 결심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덕담이 덕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아들은 모두 30대 중반. 그런데 여전히 미혼입니다. 집도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 아들들은 이제 그걸 좀 극복해내고 좀 앞으로 좀 열심히 잘 살아줬으면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야. 그냥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결혼이나 뭐 출산을 1순위로 두지 않으니까, 집 문제나 이런 게 너무 크니까 뭐 결혼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때도 지금 처음에 살 수가 없었지. 단칸방에 들어가서 시작해서 조금씩 저축해서 모아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조그마한 걸 17평, 21평, 뭐 33평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주거 조건이 좋았던 건 아닌데. 근데 옛날보다 분명히 잘 사는 건 분명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세배 드리는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부모님 마음을 모를 리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런, 이게 왜 그렇게 굳이 강요받는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저는 뭐 내가 낳고 싶으면 애가 낳아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근데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 빨리 고쳐야 돼, 그거를. 고쳐. 후손을 이어서 가문을 일으켜야지. 그러니까 애를 왜 낳아야 되지?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뭐 국가와 뭐 가문 이런 것까지는 생각 없어요. 전 저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 행복한 게 끝이야, 나는. 솔직히. 요즘 이제 MZ 나는 결혼 안 해도 돼. 애도 안 낳아도 돼, 나는. 나도 그런 거 같아. 난 굳이 뭐 지금 이런 조바심도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나이가 33인지만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아직 내 이거 맞는다 그런 거 그냥.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돈이 없는데. 돈한 건 관계 없고. 돈하고 그게 왜 관계가 없어? 결혼하면 뭔 돈이 필요해? 사랑하면 되지. 이게 우리는 의무적으로 25세 30 사이 되면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야 또 당연히 이 성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세대들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풍요로운 상황이거든요. 저렇게 결혼관에 대해서 뚜렷한 이 중심을 안 잡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 세대 젊은이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안 하시는 이유 좀 천천히 들어볼까요? 예. 뭐 아니라 뭐 좋은 사람이 생겨서 가면 좀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안 간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요즘 시대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결혼이 늦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제가 느낀 늦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아직 괜찮은 것 같기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제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 하나 조금 건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러면 진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제문중은 효행으로 이름난 집안입니다. 효성이 지극하던 간제 변중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으로도 참전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의 충성심과 효성을 기려 정충효각을 하사하고 신위를 영원히 모시는 불천위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불천위를 모신 우리 저 간제 할아버지 저한테는 11대 조부 조모 이렇게 계시는데 선조길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영원히 이 위패를 옮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시는 이제 그 우리 선조님 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좀 전에 임진왜란 이전에 태어나신 할아버지시고 그러니까 한번 제사를 400년 이상 모시고 내려온. 400년 동안 이어져온 간제 집안의 종손 변성열 씨.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혼자 이렇게 산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우는 이 재미도 상당히 이 인생에 있어 즐거움이거든요. 후손을 또 이어나가서 자기가 이 세상에 등지고 나면 그 후손들이 또 가문을 이어서 나간다는 이런 부분들로 보면 결혼과 가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날이 밝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종부 주영숙 씨가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종가를 찾아옵니다. 종손과 손님들이 오랜만에 맞절 세배를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어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을 사당으로 나르고 조상께 차례를 올립니다. 설날 차례에 참석한 친척은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들. 수백 년 계속되어 온 이 집안 행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차례를 지낸 후 떡국을 먹습니다. 어른들의 화제는 역시 아랫대의 결혼과 출산 문제입니다. 병주가 장계를 가가지고 딸 하나 놓고 안 온다고 딱 내한테 와서 딱 그래. 하나 또 놓으면 내가 천만 원 줄 먹게 나라 그래. 놓는 거야. 너 천만 줬지 내가. 돈 주면 놔. 돈 주면 놓기는. 돈 주면 놓는다. 나도 대우 딸 나도 대우 딸 하나밖에 안 낳았잖니까. 노래 안 나. 그 둘째 놈 보고 노래 가야 안 온다 그래. 그래 내가 돈 3천만 원 걸었어. 근데 3천만 원 주고 무슨만 나왔어. 하나 더 넣으면 내가 5천만 원 주고 갈게. 나 모르지만. 세상 큰 세상이고 뭐. 3천만 원 줘서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네 3천만 원 줬어. 그래서 넣을게 돈보다 낫잖아. 저 지인 한 사람은 그 뭐 1억 줄게 나락해도 안 온다는데 뭐. 안 온다는데 1억 줘도. 1억 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 그런 세상이 지금. 근데 인부절벽이 안 올 수가 없어. 아버님 아드님은 지금 결혼하셨나요? 제 자식도 부끄럽지만 뭐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 시기가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지금 올해 43입니다. 더 걱정 많으시겠네요. 걱정을 해봐야 뭐 참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저는 결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젊은 층으로 속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자녀들. 어른들은 애 같지만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 전에 없던 위기감이 고택을 감돕니다. 젊은 애들은 아기를 안 놓고 또 산업에 일할 사람들은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국가 소멸이 또 일어날 거고 가문도 소멸이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 500년, 600년 지켜오던 이 가문들이 소멸이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조상들에게 죄도 짓는 것 같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저출산 쓰나미가 수백 년 이어져 온 가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설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월세방. 33살 청년 신우진 씨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반찬은 김치에다 소갈비. 평상시 잘 먹지 못하던 소갈비 반찬이 오늘이 명절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우진 씨는 연극 배우. 연기를 하고 싶어 서울에 왔습니다. 중학생 때 그때 우연치 않게 제가 원래 문학을 좀 좋아했었는데 어머니가 그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10주년 티켓을 어디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누나랑 셋이 보러 갔는데 그거 보는 순간 반해가지고 아 나는 저거 하면서 살고 싶다.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우진 씨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난한 연기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2만 원을 내는 월세방. 하루하루 살아남기 급급해 연애할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려면은 그냥 내 사랑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 만나는 상대방한테 내가 생각보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결혼에 생각이 좀 있으시네요? 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서 기대고 얘기도 하고. 저는 결혼은 꼭 하고 싶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죠?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자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모. 결혼할 여건도 아기를 키울 능력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답답해하는 청년들. 방금 보신 설날 풍경은 어느 집이나 아마도 비슷할 겁니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인구 통계가 시작된 후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합계 출산율, 즉 가임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 수도 0.81명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OECD에서 보시다시피 꼴찌 수준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출산율이 떨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PD유첩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 세대의 수도권 쏠림 현상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청년의 55%가 몰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얘긴데요. 이 극단적인 현상과 출산율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경남 거창의 대성고등학교.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나와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박우상 교장 선생님의 별명은 아이돌 박. 제 이름이 박우상인데 지금 애들은 그냥 나타나면 아이돌 박이라고 하죠. 평교사 시절부터 줄곧 이 학교에서 근무해온 박우상 교장 선생님. 제자들이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낳았는지 늘
궁금했다고 합니다. 다시 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대로 옛날의 생각이 나죠. 새록새록. 얘는 지금 2006년 담임을 맡았던 고3 학생들이 올해 36살. 어떻게 사는지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박우상생, 결혼은 그 했나? 네, 결혼했습니다. 언제 했는데? 결혼을 29 했어요. 29 했어? 아이들은? 애들 둘 있습니다. 애들 둘이? 아들, 딸?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 아들, 딸? 어, 너, 네. 너 아주 백점짜리네? 김영도 씨는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 고향 거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저는 거창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영도입니다. 그 유니 유주 아빠입니다. 이야기를 꼭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거창에서 그 계란을 생산하는 닭을 키우고 있고요. 그 계란을 생산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는 이제 대출 열심히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제 집을 이제 거창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장만해가지고 결혼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결혼할 때는 보통 전화할 때는 어어어 하다가 결혼해버려요.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결혼했었습니다. 영도 씨는 아버지의 양계장 일을 돕던 중 27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 딸을 낳아 딸 밥으로 살고 있습니다. 얘들이 없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진짜 한 70일 동안, 한 두 달 동안은 얘가 내 새끼인가? 이렇게 싶기도 했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고 없이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네. 목숨보다 귀하다는 두 딸이지만 양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총 지원금 합계 2,160만 원. 첫째 아이 낳았을 때. 그런데 2,160만 원? 2억을 줘도 모자랄 것 같아요. 2억을 줘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한 살, 두 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둘이서? 둘이서 벌어가지고 힘들다고 봅니다. 윤성민 씨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금융회사에 취직한 뒤 서울 본사로 온 지 4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4년차 살고 있는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금융회사 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4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민 씨는 취업에 성공한 뒤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진짜 정말 다 이쁜데요. 네. 네, 다 이쁩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고 아기를 태우고 오는데 뒤에서 아빠 배고파? 하면서 과자를 주더라고요. 네, 자기 먹던 과자를 아빠 입에 넣어주는데 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이 꼬맹이가 20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배고파를 알까? 아빠 배고파서 아빠 배고플까 봐 그렇게 입에 넣어주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 고마웠죠.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성민 씨. 하지만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기르다 보니 힘든 일이 많다고 합니다. 8시 30분에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고 회사로 출근하면 40분이나 50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럼 하원시키고 집으로 오면은 7시가 조금 넘죠. 사실 10시에만 자도 좋긴 한데 아기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잘 때도 있고 새벽에 깰 때도 있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출근은 8시에 출근을 하면 퇴근이 12시인 것 같아요. 다음날도 8시에 출근하고 12시에 퇴근하고 8시에 출근하고 12시에 퇴근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둘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둘째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주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88년생 김용주이고요. 거의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도권 서울 쪽 올라와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IT 회사에서 농구와 관련된 전략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용주 씨. 일에 전념하느라 결혼은 꿈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제가 연봉도 줄고 하니까 연애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너 정말 좋고 너랑 평생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슬플 것 같긴 해요. 그게 두려웠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현재 월세방에 산다는 용주 씨. 집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기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를 낳는다고 치면은 이제 다 그게 돈이니까. 그 요즘에 또 막 애기들 영어 유치원은 할아버지가 보내준다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면 다 최소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게 아닌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중산층이다. 전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성고 졸업생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대성고 졸업생 68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25명. 이들 중 다수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지방 거주자의 경우 안정된 직장을 얻은 졸업생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꽤 많이 했는데 서울이나 경기권에 간 친구들은 많이 안 했는데 한 20% 정도밖에 결혼 안 했어요. 나머지 한 80%는 결혼 안 했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요새 막 말이 많잖아요. 둥지가 없는데 세계를 어떻게 치냐고. 나 혼자 살기 솔직히 조금 빡빡하니까. 거기다가 뭐 일단은 결혼이라는 허들을 넘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부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좀 그게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냥 부딪혀 봐야 되는데 그 부딪힐 용기가 없는 거지. 결혼을 확인한 37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팍팍한 서울 생활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책임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결혼하면 뭔가가 내 삶이 좋아진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암울한데 또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대성고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는 20, 30대 청년 19,000명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편견을 갖고 볼 때는 어떤 이야기 많이 하냐면 문화센터가 없고 백화점이 없고 뭐 콘서트를 볼 수가 없고 뮤지컬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소비 아니고요. 다 단연컨대 1위는 다 일자리입니다. 본인이 원한 일자리가 없는 게 1번이고. 수도권에 온 청년들에게 이주 사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때문이란 대답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거제시. 2016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승포 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 105명이던 입학생이 올해는 65명, 2년 뒤에는 36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 유치원도 불과 뭐 한 5, 6년 전에만 해도 이 유치원 학생 수는 거의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25명, 내후년에는 한 1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남 평균보다 30%가 높았던 거제 출산율은 2016년 기점으로 떨어져 지금은 0.9명, 경남 평균치와 비슷해졌습니다. 경남 도내 학계 출산율이 1위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경남 18개 시군에서 12위로 이제 점점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출산율 감소의 그 기점은 저희는 2015년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는 그 3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정상화를 위해서 채권단이 유동성 지원과 함께 3천 명 감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2015년 인력 30%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늘었습니다. 옛날에 거제는 일자리 1인 부양 체계였어요.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돈을 가지고 오시면 그걸로 가족이 생겨야 했는데 이 구조가 이제 못 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일자리, 맞벌이를 하려는데 여성의 일자리도 없어요. 서비스업이 없는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전에 청년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지? 지역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초등학교.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든 시기와 출산율이 떨어진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주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 전북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20, 30대가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역을 떠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의 55%가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됐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밀도가 높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높은 집값을 목도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이 10억이라는 가격을 보고 사실은 이거 내가 뭔가 여기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청년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32살 김석준 씨. 드디어 결혼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래 되진 않았고 이제 5개월 됐었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결혼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좀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제 결혼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언제쯤 시점을 할 건지.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자 당장 신혼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좀 복잡하죠, 생각이.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건 당연히 무리일 거고, 뭐냐면 이제 공간이 분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큰 원룸이거든요. 그래서 신혼생활 시작한 건 어렵고, 뭐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주거비용이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 줄이고 합리적인 주거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2011년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에 올라온 석준 씨. 월세방을 구하면서부터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쪽 동네에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방을 막 보러 다녔었고요. 그래서 그때 구했던 방이 쪽이 저기 빌라 건물. 저기 건물 맨 꼭대기에 저기 이제 환풍기 돌아가는 저기. 저희 지붕 쪽에. 지붕 쪽에. 서울에서 구한 첫 월세방이 빌라 꼭대기의 옥탑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았던 여기 이제 1호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방이 6개로 왼쪽 3개, 오른쪽 3개로 나뉘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하나를 개조해 쪽방 6개를 꾸민 구조. 저 포함해서 6명
6명이었는데 옥탑방 6명이었는데 방 하나가 2평 정도 사이즈 되게 작았어요. 딱 침대랑 이제 책상 하나 딱 하면 끝. 네. 그리고 지붕이 또 옥탑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딱 누우면은 이렇게 지붕이 바로 머리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런 데서 생활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방을 넓혀 이사를 했지만 신혼 살림을 살기엔 좁고 불편합니다. 언제쯤 되셨을 때가 좀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너무 막연하네요. 막막하고 지금 기약하기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한 달에 정말 정말 아끼고 모아서 모아서 하면 한 달에 최대한 100에서 150 저축한다 하면 1년에 모아봐야 뭐 한 1,500만 원 가량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집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겠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이제 청년들이 또 시원하게 대답하기 어렵죠. 청년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고작 0.63명,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울의 인구에 대한 특성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청년 관점에서는 20대의 청년을 빨아들여서 30대에 뱉어내는 도시입니다. 아, 서울은 20대에는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데요. 전국에서 몰려와서 어디 제일 많이 가는지 아세요? 구로 치면은 관악구하고 동작구입니다. 그러면 노량진과 신림이죠. 이제 그리고 제일 저렴하고 거기에 이제 싼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하려면 대기업에 가거나 공기업에 가거나 공공부문 뭐 교사 이런 일자리들이잖아요. 그런 일자리 되지 않으면 20대 내내 사실은 그러한 이제 곳에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 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연애, 결혼, 출산까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리죠.